윤미래 씨는 프라이드 데이 케이 씨가 기념일을 잘 챙겨주시는 편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요, 그 오빠 잘못이 아니고 저희 둘 다 그걸 잘 못해요. 네네.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까 해서 가짜 날짜로 했는데 그것도 까먹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했어요. 이런 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정말. 이런 걸 요즘 말로 빵 터졌다고 하는 건가? 반지를 살라고 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뭐가요? 가격이요. 그래서 진짜 오늘따라 말이 술술 잘 나온다. 왠지 예감이 좋다. 고무줄에 끼워졌어요. 지금은 고무줄이지만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고로 큰 덩어리가 될 거라고. 다이아 덩어리가 될 거다. 아무튼 후배들과 준비한 곡 슬럼 빌리지의 곡을 썼다. 마치 대학 공연전처럼 반응이 뜨겁다. 꿈과 다른 현실. 어젯밤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두 번의 앵콜. 우리는 언제나처럼 마다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열광적인 반응에 우리를 흥분했다. 비방일기로 원하면서 좋은 몸은 아니지만 우통을 깠어요. 비방이겠죠? 방송국을 나서는 발걸음이 홀가분하다. 공연을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든다. 방송국 앞에서 사인하기는 오랜만이다.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커피를 너무도 좋아하는 미래를 위해 타이거 재킷표 라떼를 만든다. 문 조금 열어봐. 어? 은영이 왔네? 땡큐! 어디 봐. 이거 안 됐어? 아니. 늘 저 눈으로 셔. 아니, 하나는 맛없어. 그리고 기분 좋게 녹음실로 향한다. 오늘은 타이틀곡 작업하는 날. 10년지기인 도현이 형이 기타 세션을 맡아주었다. 손가락 터질 것 같아. 오랜만에 솔로 막 쳤더니 막 물집 생겨요? 솔직히 리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완전 개 기타 솔로야. 문대가 맞은 게 이게 어쩌면 타이틀이 될 곡인데 어저께 제가 새벽에 형이랑 어떻게 우연히 통화가 됐는데 슬쩍 건드려 봤죠 형을. 워낙 바쁜 도현이 형, 어제는 술김에 나와 약속을 해버렸다. 여기가 아쉬워요. 조금 아쉽다. 뭐요? 이펙터 때문에. 하는 만 쳐도 하는 게 있어. 그냥 빡! 그냥. 가져오라 볼까요? 선에서? 아니, 그건 내가 가지고, 내 개인 장비. 뭐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원래 그거 다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대화 내용을 알게 못하신 거야 지금. 아니야. 이걸 할게요. 그냥. 그런 거가 필요해요. 여기는 여기 사비가 들어오거든요. 발라버려. 그래서 발라주셔야 되겠네. 아. 발라주셔. Sorry. 발라줄게. 네. 와우. 지금 좋은데 이거 킵할까요? 일단 들어볼게요. 예, 다시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예, 다시요. 손가락에 터질 것 같다면서도 계속 다시를 외치는 도현이 형.
대현이 형이 부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힘드시죠? 야, 빡센데. 강한데요. 16마리 기타 세션 작업에 장장 2시간이 걸렸다. 고마운 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형. 형의 이름을 막 팔아먹을게요. 팔아먹어라. 예. 아, 재밌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앨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내 인생은 파란불이다. 하지만 파란불 다음에는 꼭 빨간불이 켜진다는 사실을 나는 잠시 잊고 있었다. 밤늦은 시각의 믹싱 스튜디오. 힙합 부부. 이사님 보라, 이사님. 형님, 형님, 가세요. 매니저 준범이가 텔레비전을 보다 나를 부른다. 지난번 녹화했던 음악 프로그램이 지금 막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다시 보니 그날 오프닝 공연도 나도 꽤 괜찮아 보였다. 조단법까지. 너무 귀여워요. 공연한 거 제가 재공연한 거 잘 못 보는 편이에요. 베스트 이렇게 세 곡씩을 부탁드렸어요. 공개해주세요. 민망해요 보면. 매일 새로운 거 못하고 이렇게 자꾸 방송 나가니까 사람들이 식상해 할 것 같아서 그 현시하면 그 새로운 거 준비해봤거든요. 멋있게 정글 식구들이 뭉쳐서 지금 한 게 있어서 되게 기대 중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좀 했대요. 앵콜도 두 번 나오고 제가 말할 때마다 뻥뻥 타줬다고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좀 궁금해서 가짜 날도 하나 그럼 없는 걸로 알겠어요. 이런 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새롭게 준비했던 노래는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왔다. 나는 TV 볼륨을 줄였다. 정글 동생들과 정성 들여 준비한 곡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애들이랑 같이 뭐 한 게 있는데 통편지 됐는데 Hard to hang with friends. And everybody loves. Can't go to church. And everybody loves. And it's crushing me. When I call and can't get at the heart. JK 형 보러 왔어. 옛날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타샤가 더 좋다. 저랑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래가 없어. 아마 지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사랑해도 내게 다가와. 네, 3번 말 빌지 인센디를 뛰고 있죠. 네, 다시 2번 말 드렁큰 타이거 치고 나갑니다. 아니야. 7번 말 야. 오랜만에 무브먼트 식구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아, JK 형 보러 왔구나. 당신이 요즘 인기 제일 많아. 요즘 예능 프로에서 뜨고 있는 리쌍의 길이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 예전에 우리는 늘 함께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공연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다. 팀들이 같은 기획사가 아니니까 굉장히 다들 이제 자기 살림꾼을 나가기가 바빠서 바비는 바비 단독 콘서트, 동근이는 군대 있고 지원이는 1박 2일이라는 빡신 예능.